안녕하세요. 체나토 나라입니다. 약간 깊은 산 중에 들어왔습니다. 전에 항상 본 산 둥굴레가 군락지가 있습니다. 해서 둥굴레 채취하러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. 참, 공기도 맑고, 참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여기가 언덕배기입니다. 경사가 좀 심한데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있는 자리.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보고. 어, 거미줄. 어, 있습니다. 이제, 어, 까마귀들 소리가. 가을이 되니까 둥굴레에 잎들은 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산에서 자생하는 둥굴레입니다. 여기도 있고 이쪽 주위에 이렇게 둥굴레들이 저 앞에까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. 뿌리를 하나 보겠습니다. 이쪽에 걸로. 이게 산 둥굴레 요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일반 재배한 것보다는 가늘지만은 까마귀 소리들이 아주 머리 위에서 까마귀들이 지적입니다. 이렇게 산에서 나는 둥굴레치고는 요 보십시오. 이게 굵은 편입니다. 이렇게 대나무 죽순처럼 올라온다고 해서 옥죽이라고 하고 또 이걸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리면 노란 색깔을 하죠. 해서 누루황자를 써서 황정이라고 부르는 둥굴레입니다. 이것도 이렇게 죽순처럼 올라오죠. 해서 이럴 때는 이 죽순 같은 이럴 때는 옥죽이라고 부릅니다. 한방에서는 이 둥굴레는 이 뿌리를 채취를 해서 잔털은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햇빛에 말립니다. 해서 말린 것 20g을 달여서 복용을 하고 또 어린 순일 때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이 둥굴레는 사포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차가운 성질이고 자양강장에 좋은 효능이 있고 만성 피로나 허약 체질을 개선합니다.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, 신경쇠약, 협심증, 위장병, 또 기침,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. 또한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면서 이 성인병을 예방하고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최근 연구 발표 결과에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둥굴레는 동의보감에는 허로와 쇠약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간과 신을 보호하고 정력을 높여주고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둥굴레 뿌리의 모습입니다. 오늘은 이 차로 해서 먹으면 그 온유하고 구수한 맛도 나는 또 온 몸을
따뜻하게 해주는 남녀 모두에게 좋은 둥굴레였습니다. 그럼 산화초나라는 둥굴레 몇 개 채취하고 또 버섯들이 있나 산행길에 더 둘러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